새로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포로 시대를 시작하는데요. 포로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쪽 유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살던 70년 동안입니다. 70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성경의 내용을.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예언했죠. 예언했던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이 실현되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현실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이죠.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 시편 137편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7편을 먼저 펴보시길 바랍니다. 책에도 있지만 시편 137편을 먼저 펴보시길 바랍니다.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보면 포로지의 상황,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는 느낌을 반영합니다. 노래는 느낌을. 어떤 여인이 떠나갔을 때 부른 노래는 슬프죠. 어떤 여인이 떠나간 노래를 막 기쁨의 분위기로 나 기뻐하리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여인이 떠나간 쓸쓸한 노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가사도 분위기가 있고 곡조도 분위기가 있고 시편 137편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금을 걸어놓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슬픔 가운데 부른 노래가 137편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욕하며 울었도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은 날이.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 여기까지 보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고향을 기억하고.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 기타나 이런 악기를 다 바이올린 첼로를 걸어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3절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은 기뻐하면서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 민족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4절 제가 읽게.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은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제주를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잊고 싶고 제주도 잊어버리고 싶고.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지어다. 내 혀가 그냥 입천장에 딱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휘파라 휘파라 그 기초까지 휘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바벨론에게 우리 똑같이 행한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진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런 시를 이 시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살았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시는 포로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뿐 아니라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포로 시대는 고통과 아픔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인가. 그런데 어린 시절 개구장이 있으라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골방에 갇혀서 있던 것이 당신에게는 고통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런데 신앙이 깨끗해지며 거룩해지는 좋은 시기가 바로 포로 시대였다. 고난과 성결이 함께 공존할 때 시대가 포로 시대다. 자, 줄거리 요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세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언과 현실과 의미. 자, 넘겨보세요. 1번. 포로 생활의 예언.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하는데 먼저 성경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예언 말씀을 근데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25절부터 28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사로잡혀갈 것이다.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 4장 25절부터 28절. 24장. 24장.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제가 막 글자를 흘려놨어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28절. 신명기의 역사관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잘못 살면 사자 앞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4장에도 이야기합니다. 4장 25절부터 28절. 25절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6절. 27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있죠? 그러니까 흩어버릴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이제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 쉬워지는 이유는 이 예언자가 언제 예언했던 예언자가 알기 위해서는 예언서 1장 1절 혹은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예언자가 이런 왕들이 다스릴 때 예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보십시오. 1절 2절 보면 1절 제가 읽을게요. 베냐민 땅 아라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2절 보세요. 아모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3년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셨다. 그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활동했어요? 요시아가 왕에 올라간 지 남쪽 요시아 왕이 왕에 올라간 지 13년째 될 때 다스렸다. 언제까지? 3절 보세요.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시드기야 하면 유다에서 맨 마지막 왕이죠. 망할 때 왕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선포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찰나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잘 읽어보면 유다 백성이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볼까요? 13장 9절 직접적인 예언 13장 9절 13장 9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 13장 1절에 보면요 베띠, 베띠는 속옷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베띠, 속옷을 사. 속옷을 샀어요. 입어라.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입은 것을 바위틈에 가서 숨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장에 바위틈에 숨겼어요. 한참 후에 가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숨겼던 옷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옷을 입었으니까 땀이 뱄죠. 땀이 뱀 것을 바위틈에 숨겼으니까 다 썩었죠. 그걸 찾아와라. 찾아왔어요. 들고 설교하라. 들었는데 들고 설교한 내용이 13장 9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실물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썩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25장 11절.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예요. 25장 11절. 그 가운데도 다 그런 선포고요. 25장 11절 정확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장 11절 자 시작. 이 온 땅이 황하여 놀람이 될 것이니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25장 11절에 선포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사야 말씀을 찾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흩어버릴 것인데 예 정확하게 70년 동안 바벨론을 흩어버릴 것이다 선포하죠. 자 여러분 책을 보세요. 50페이지 1번 책의 내용 제가 읽을게요.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계속된 경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이 계속된 경과 예레미야에게서는 더 급박해지고 강도가 높아진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증거 계획이 일시 성공한 듯 했으나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나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으며 그 심판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으로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하자. 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은 70년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 예언대로 주전 597년에 여호야인 왕과 지도자들이 1차로 포로가 되어 있으며 주전 586년은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2차로 포로 잡혀갔다. 자, 포로 잡혀가는 내용,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마지막 왕 때 포로 잡혀가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세요. 열왕기 하 보세요. 포로 잡혀간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25장. 열왕기 하 25장 27절. 잡혀갔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이 27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울브로닥의 즉위한 원년에 그렇죠? 유다왕 여호야긴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조금 다음에 이제 예언자를 볼 때 나오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잡혀가는가? 이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함께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똑똑한 사람들 거의 만 명 정도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열벌이 없는 사람이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서 똑똑한 일꾼들만 다 잡아갑니다. 유다에는 대단한 사람이 없게 되죠. 그들이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 살게 되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2번.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쨌든 예언했죠. 예언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의 현실은 뭘까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고난입니다. 아무리 고난인데 완전 종살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 종살이는 아니고 종살이보다는 그냥 그 지역에서 사는 거야. 사는 거. 정리할게요. 사는 것. 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책에는 빠져있지만 성경 찾아볼까요? 그 종살이로 포로 잡혀간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포로 잡혀간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하신가? 이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포로 잡혀가는 것처럼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예언자들의 선포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현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시다. 첫 번째, 예레미야 29장 1절 10절. 예레미야 29장 1절 10절. 고난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장 1절. 잘 보세요. 아주 잘 보세요. 고난 영성에 관해서는 이보다 좋은 본문이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관해서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1절, 29장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보내었다. 상황을 아시죠?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예루살렘 있던 예레미야가 보낸 것입니다. 2절. 그는 여고냐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3절.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히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렀을 때 뭐라고 말하냐?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5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환을 만들고 그 뭐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집을 지어라.
첫 번째는 집을 지어라.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전원을 만들라. 전원. 뭘 망했는지 전원까지 만들어요. 욕먹게. 망해서 포로 잡혀간 땅에서 무슨 정원을 만들어요. 욕먹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열매를 먹으라. 열매를 먹으라. 열매를 먹으라. 우리는요, 포로 잡혀간 것처럼 막 고난 중에 있으면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일단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라.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들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거 뭐예요? 죽어도 살아남으라.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남으라. 뭐야? 결혼하라 이거예요. 결혼해서 자녀 낳으라. 자녀 낳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그 자녀를 결혼시켜라.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그 땅에서 욕을 먹든 창피를 당하든 간에 살아남으라. 살아남으라.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그 성의 평안을 빌라. 그 성을 위해 기도하라. 그 성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에이, 그냥 더러운 성읍 망하라.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땅이니까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 점치는 겁니다.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믿고 듣지 말라. 이건 뭐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지푸라기 잡듯이 점치거나 이상한 말 듣지 말라. 사람이 고난에 빠지면요 아무 말이나 막 듣거든요. 아무 이야기나 듣거든요. 누가 한마디 하면 혹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신 차리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막 예를 들면 누구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길 가다가 문수대통 뭐 전본다에서 그런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사귀었는데 에이 궁합이라 한번 보자. 정말 헤어질구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힘들 때에 이상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수록 정신 바짝 차리라. 고난이 올수록 똑바른 길로 가라. 이런 거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나 여호와가 말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명심하라. 끝나는 날이 있다. 7번. 무슨 얘기예요?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심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따라해볼까요? 저, 그치? 고난이 오래 될 것처럼 보여도 다 같이 고난이 오래 될 것처럼 보여도 시작. 100년이 될 것처럼 보여도 1000년이 될 것처럼 보여도 그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하라. 쉽게 얘기하면 망한 그렇게 고난당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도 죽을 것 같아도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신비하게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집도 안 짓고 전원도 안 만들고 열매도 안 먹고 낙심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하고 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정신 안 차리고 헤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가 막 그러면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포로제도 한참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참
이제 징역 2년에서 3년, 4년. 물론 징역은 아주 권한 진행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의 현실은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지만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 중에도 종처럼 벌벌기며 살게 하지 않아요. 사는 것처럼 살수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마음 먹으면 사는 것처럼 살수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더 사는 것처럼 살수 있다. 아까 그거 뭐 탕수육 안 먹으면 짜장면 먹으면 되는 거지. 짜장면 한 그릇 먹어서 혼자 못 먹으면 둘이나 먹으면 되지. 저 어릴 때가 아니라 내가 전도사 할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세 명 가서 세 명, 내 아이 두명 데리고 가서 세 명이 짜장면 한 그릇 2,500원짜리 시켜서 세 명이 나눠 먹었어요. 뭐 어때요? 조금씩 먹으면 되지. 3분의 1씩 먹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창피한 거야? 저는 갔어요. 아저씨, 보조금 두개 주세요. 그래갖고 두개 하다가 잘라서 나반 먹고 다시 반을 보여주면서 먹었어. 그걸 먹으면서 눈물의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happy하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짜장면 곱빼기로 갚아주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회복됐을 때 짜장면 곱빼기 먹으면 그거는 뭐 그렇게 맛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렇게 먹은 짜장면이나 그때 먹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에, 저로 옮길게요. 포로 생활에 예언을 하고 현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 포로 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얘기하기 전에 56페이지 책을 한번 읽어보고요. 자, 포로 생활 현실.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 슬픈 생활이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이 노예가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1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으며 유다에서부터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렇게 힘든 포로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포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 와중에서 놀라운 것을 선포한 예언자가 에스겔. 그래서 포로지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이다. 포로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성경. 자, 포로생활의 의미. 그럼 이렇게 포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포로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책을 읽어보고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3. 포로생활의 의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영성을 낳는다. 고난은 영성을 낳는다. 고난은 사람을 훈련시킨다.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큰 고통의 시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은 아주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었다. 첫 번째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다. 두 번째는 회당이 시작됐다. 회당. 성전을 떠나 있으므로 시나고고 회당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 얼마나 받았는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있어 보면 건강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죠. 이렇게 교회 안 나와보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죠.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두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와봤는데 그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막 목발 짚고 막 겨울에 한참 교회 왔는데요. 남들은 어떻게 그러지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앉아있는데 그런 걸 깨닫게 됐죠. 근데 왜 사람 꼭 그렇게 없어봐야지 있을 때 좋은 걸 압니까? 우리 세상 말 중에 그렇죠.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죠. 이게 현재를 감사하며 누린다는 게 참 좋은데 포로로 잡혀가봐야 성전 예배가 좋은 걸 알고 그건 슬픈 인생이에요. 그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을 때 예배들이 얼마나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게 좋고 여러분 젊을 때에 주를 위해 사역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거리예요. 인생의 자랑거리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 못했고 대단한 걸 가지고 살지 못했지만 젊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 가운데 시간 가운데 또 직장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잠도 덜 자가면서 복음을 전한 기억은 당신 인생에 잘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고 나중에 사탄이 역사하면 내 인생 실패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정말 잘 살았다 그거예요. 그런 걸 왜 포로 잡혀가야 깨달았습니까?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내면적으로 성숙하는데 아주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끝없는 노력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바로 뒤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사람 만들어서 평안 주고 소망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주겠다. 고난 가운데 사람이 되면 회복시켜주겠다. 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걸 원할까요? 기도 안 하고 고난이 해결되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재수가 좋아서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도하고 해결되면 내 기도들에서 하나님께 살아졌다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죠. 고난의 의미는 그렇다. 여러분 한 가지 고민합니다. 좌충우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각을 갈라졌다. 포로 잡혀갔어. 우리 삶 속에 나라를 떠나는 것만이 포로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다가 예배하지 못하고 갇혀있다.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못하고 갇혀있다. 내 물질을 쓰지 못하고 갇혀있다. 그럴 때 혹은 정말 육신적으로 고난받고 있고 가정형적으로 고난받고 있고 회사에서 고난받고 있고 어떤 경우에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조건은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 다 되는데 하여튼 조건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푹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집을 짓고 전원 만들고 열매 먹고 사남기에 노력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신뢰하고 돈 벌 것 없다. 그러면 가서 휴지라도 줍고 주워서 그 팔고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박스 같은 거 다 주워서 병 줍고 해서 그거 팔아서 자금 만들어 그걸 불리고 사남기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거창한 것 한번 꽝 때리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왜냐하면 태도가 참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무엇을 정리하냐?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서 드디어 만든 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그들이 그 포로 가운데 왜 우리는 망했는가? 왜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잘못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재정리하면서 역대상 역대하를 쓰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만든다. 고난은 영성을 만든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여 나에게 고난을 주는 내 영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다 알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너무 여러분 영성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요즘 잘못 살고 있으니 내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위치에 우리는 잘못 살면서도 주님 내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다 없어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못 살면 한 판단에서 약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그때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찬송밖에 더 있겠어요? 그들이 망치도 없고 꽃길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을 깨겠어요? 칼도 없는데 어떻게 간수와 싸우겠어요? 그 대포도 없는데 어떻게 뭐 그 감옥 터뜨리겠어요? 그들이 뭐 두 명이 굴러봤자 감옥이 무너지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기도와 찬양하는데 감옥이 터지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에이 이거나 하자 하는 게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에이 가족들이 위해서 밥이나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나 해보자. 그게 기도나가 아니라 그게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할 일이 없어질 때 생각나는 그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갈 곳이 없을 때 돌아가고 싶은 그곳, 그게 정말 일평생 가야 할 곳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할 말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 그게 진짜 인생에서 해야 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코너로 밀어넣는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코너에 밀려서 해야 할 것 평소에 하면 위대한 인생 삽니다. 있을 때 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게 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당했을 때는 그 고난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70년을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